신천지가 내부자 폭로에 이어 코로나19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탈북민 출신 목회자가 탈북민들의 주거 정착과 신앙뿐 아니라 다음 세대 사역까지 펼치고 있는 평양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캘리그라피로 문화선교회 앞장서는 청현제의 문화선교회가 성경 구절을 이용한 특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신천지가 2인자였던 김남희 씨의 폭로에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진원지가 되면서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내부 동요를 막아야 하는 신천지가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교세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윤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천지 2인자이자 이만희 교주의 내연녀였던 것으로 알려진 김남희 씨가 신천지의 실체 폭로에 나선 데 이어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신천지가 지목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천지 창립 37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견해입니다. 특히 신천지 특유의 예배 방식과 위장 포교가 코로나 감염을 빠르게 키웠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전국 지자체들의 주도로 신천지 시설 전수조사와 임시 폐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 정부가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정체를 숨긴 채 은밀히 포교해야 하는 신천지의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신천지 수뇌부가 난리일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적으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통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재반 상황들 때문에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지금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어쩌면 조금 흔들리는 탈퇴 좀 신도들이 탈퇴하기 가장 적기가 아닌가. 신천지 측은 이만희 교주의 특별 편지와 기자회견을 통해 신도들을 상대로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신천지는 병마의 피해자일 뿐이라며 코로나 확산 사태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신도들의 이탈을 단속한 겁니다.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해 협조하겠다는 신천지 측의 진정성도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일반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지시한 이른바 신천지 지령이 가짜뉴스라는 신천지 측 주장과 달리 지난주일 신천지 신도가 교회 잠입을 시도하다 발각됐다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교회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도 해야 되고 내부자 이탈도 막아야 되니까 집사장이 어떻게 해서 뭐 전도를 하라고 했다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만희 교주의 최측근이었던 김남희 씨의 추가 폭로도 언제 재개될지 몰라 신천지 측에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두 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이만희 씨는 구원자가 아니며 신천지는 종교 사기 집단이란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엔 이만희 씨의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신천지 내부 비리를 지속적으로 폭로하겠다고 밝히면서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신천지 교세에 상당한 타격이 가해질 전망입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의 수는 매년 수백 명에 달합니다. 불안하게 살았던 생활터전을 뒤로하고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북한 주민의 열망이 얼마나 간절한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인천의 평양 예루살렘 교회는 탈북민 출신의 목회자가 직접 탈북민들의 생활 정착과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오현근 앵커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상가의 작은 공간에 생소한 이름의 교회가 눈에 띕니다. 이곳에서 사역하는 임혜진 목사는 지난 2002년 탈북 후 우연한 계기로 복음을 듣고 안수를 받아 2년 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평양 예루살렘 교회는 통일이 되고 다시 평양을 가면 그곳에 예루살렘을 세우겠다는, 다시 말해 복음을 뿌리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임 목사는 교회 이름에 걸맞게 복음 통일을 목표로 탈북민 신앙교육을 비롯해 지원사업, 재능기부, 심지어 탈북민 구출사역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동방 예루살렘이었는데 평양에다 예루살렘을 지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탈북민 어린이들이 여기서 많이 그 발전을 해서 얘들로 해서 부모님들을 많이 있잖아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부흥이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임 목사는 누구보다 북한의 현실을 잘 알고 그곳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임 목사는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를 관리하던 보위부 소속이었습니다. 당시의 경험과 탈북 과정에서 깨달은 생각을 바탕으로 군 안보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양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된 성도 수는 30명 남짓. 하지만 탈북민 2세 아이들이 15명이나 돼 다음 세대 사역에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또 모든 성도가 탈북민인 만큼 공감대 형성이 되면서 이웃 섬김의 사역도 한마음 한뜻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싶고 또 이미지 목사님을 통해서 또 모든 활동도 같은 것도 할 생각은 있어요. 저희 아들이 좀 하기를 많이 찬양하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기분 좋아요. 임 목사는 북한에서 철저히 주체 사상에 대한 믿음을 배웠다면서 북한에서 배웠던 믿음의 방법을 가지고 나가면 복음 통일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양 예루살렘 교회는 3만 4천 명의 탈북민을 위해 오늘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감성적 글씨인 캘리그라피로 문화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청연제의 임동규 작가가 말씀 그래피 특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말씀 그래피 전시회는 성경 구절을 캘리그라피로 표현한 작품으로 위로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성도는 물론 일반에도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라디오에서 복음 쓰는 남자 청연제의 임동규 작가입니다를 진행하며 청취자들에게 디지털 이미지로 공개됐던 말씀 그래피 21점을 선보였습니다. 전시된 작품은 조형적인 멋을 추구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이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전시회는 극동방송 갤러리에서 내달 6일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작품 판매 수익금 전액은 선교사역에 사용됩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조유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내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화 교회 오빠가 캐나다 관객들을 찾아갔습니다. 토론토 큰빛교회에서 상영을 시작해 영락교회, 커넥트교회 등에서 특별 상영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밴쿠버 순복음교회 크로스교회에서 상영하며 캐나다 4개 도시에서 총 1,735명의 관객을 만났습니다. 교회 오빠 국내 배급사인 커넥트 픽처스 남기웅 대표는 밴쿠버 기독영화제 현장에 직접 참석해 현지인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캐나다 현지인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 이 영화의 메시지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교회 오빠는 고난 가운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자 한 고 이관희 집사와 오은주 집사 부부의 얘기를 다뤘는데요. 지난해 개봉 당시 11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2019년 한국 독립영화, 예술영화 흥행 5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오빠는 오는 3월 12일 전국 롯데시네마에서 재개봉합니다. 부울경 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연제구 목회자연합회는 18일 대양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공종호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일부 예배에 전 회장 권혁길 목사가 연합의 유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권혁길 목사는 여러 주를 모았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강해져야 한다며 서로 간의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2부 정기총회를 통해 공종호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신안건토의 등 회무처리가 진행됐습니다. 내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소한 소식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양한 소식을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차진환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정강훈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연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청이 대구 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해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 관련 방역 상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미는 방역망을 촘촘히해 코로나19 확산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려는 조치라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공포로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글로벌 IT 기업 빅5의 시가총액이 290조 원가량 증발했습니다. 24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미 증시에서 시총이 가장 높은 5개 회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의 시총은 이날 하루 2,3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0조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전 세계 확산에 대한 우려로 미 증시가 급락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립박물관과 미술관 등 24개 기관이 잠정 휴관합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25일부터 부여와 진주 등 국립지방박물관 9개 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등 모두 13곳이 휴관에 돌입하며 26일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등이 문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는 추이에 따라 별도로 공지할 계획입니다. GTV 뉴스 차진환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한하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4일 청도 대남병원을 방문한 명성교회 부목사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됐습니다. 이 부목사 집에 일시 머물렀던 지인 자녀 한 명도 함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이 목사는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 다녀온 뒤인 16일 예배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명성교회는 이날 즉시 교회를 전면 폐쇄하고 방역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검사를 받은 9명의 성도 명단 이외에 밀접 접촉자에 대한 확인과 공개를 빠른 시간 내에 해주기로 약속한 상태입니다. 분당 우리교회가 내년 말까지 30개 교회로 분립 개척됩니다. 이찬수 담임 목사는 2021년 말까지 현재 20개 교구수를 30개로 개편해 30개 교회로 분립 개척시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가 어려운데 분당 우리교회로만 성도들이 몰려드는 상황을 하나님이 옳지 않게 보실 수 있다며 분립 개척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작년 출석 인원 5천 명 이하 교회를 이루기 위해 은퇴 시점까지 끊임없이 교인을 파송하겠다며 본격적으로 파송운동이 시작되면 최대 1년까지 안식년으로 교회를 떠나 있겠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당초 예정됐던 지방회와 연회 일정을 연기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감리회는 감독회장 직무대행 명의로 코로나19에 대한 특별 목회 서신을 발표하고 연회와 지방회, 평신도 단체는 가급적 대형 행사와 집회 등을 연기 또는 취소하고 등급 사경회나 교회 학교 관련 행사, 연수 프로그램 등은 필요에 따라 축소해 분할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감리회 연회는 오는 4월에서 5월 개최가 확정됐고 지방회는 그보다 앞선 2월 중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3.1절 101주년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한장총은 자유를 찾는 구국운동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었다며 한국장로교회는 자기 십자가를 지며 3.1운동을 이끌었던 16명의 기독교인 지도자들처럼 시대의 빛을 밝히는 사명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애국을 위한 시민의식을 기억해야 할 때라며 많은 학생들과 이름 없이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거리로 뛰쳐나갔던 시민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GTV 뉴스 한하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G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